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수중 암초의 명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초는 항해에 나선 뱃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해난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암초는 크게 바위가 파도에 침식되면서 생기는 안반 형태, 모래가 퇴적된 모래톱 형태, 해저화산의 분출로 융기된 형태, 죽은 경산호가 켜켜이 쌓이는 산호처 형태 등이 있습니다. 암초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보이지 않거나 해수면 위로 보일 듯 말 듯 노출되어 있는 것, 민물 밑에 잠겼다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 파랑이 클 때 드러나는 것 등으로 구분됩니다. 암초가 눈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마다 암초를 둘러싼 전설들이 구전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어도 전설이 대표격입니다. 제주 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에게 있어 이어도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남편의 혼이 깃든 곳, 자신들도 결국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곳으로 굳게 믿는 환상의 섬이요 피안의 섬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민간에는 중국과 탐나 사이 바다 어디엔가 이어도라는 환상의 섬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마라도 남서쪽 150km 떨어진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암초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곳을 소코트라 암초로 명명했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이 암초를 전설 속에서 구전되던 이어도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도는 해수면보다 4.6m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파고가 높아지면 암초 윗부분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다가 잠기고를 반복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답니다.